문법이니까 해당 그 문장 위주로만 일단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자, A번 문장부터 갑니다. A번이가 retained네요. 자, 얘는 뭘 묻는 걸까? Retain이요? 이거 능동 A는 수동이요. 그렇죠. 자, 여기 why 붙었죠? why 붙었으니까 무슨 구문? 분사구문. 분사구문이죠. 오케이,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에서 ing인지 ed인지는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아예 다시 ing인지 나 능동 수동을 어떻게 구별해? 첫 번째. 첫 번째요? 주어가 그렇지. 들어가다. 주어를 찾아야죠. 그러면 주어가 뭐야 지금? 주어가 어디서야?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가 분사의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가 뭐야? 오케이, 그거죠. 아프리카요? African popular song. 요게 같이 주어죠. 요거가 주어입니다. 아프리카 대중가요죠? 아프리카 대중가요가 retain이 뜻이 뭐야? Re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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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다. 간직하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대중가요가 간직한 거야? 아프리카 대중가요를 간직한 거야?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어디 봐야? 뒤에 갑니다. Some African element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죠. 여기 명사 있으니까 이게 목적어겠죠.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답은 retaini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 잠깐 체크하면 아프리카 파퓰러송은 대중가요는 were fashioned. 여기서 fashion이라는 거는 만들다의 뜻입니다. 만들다. 만들어졌다. In Western style. 서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아프리카 요소를 간직한 채, 간직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B로 갑니다. 이로 가니까요. 여기는 뭘 묻는 거야? appreciation하고 appreciating이네요. 자,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뭐예요? 비교 네? 모르겠어요. 차이가 뭘까요? 자, 차이를 맞추면 명사 동명사. 200원.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소름 돋네. 자, 명사 동명사. 자, 얘는 명사죠? 얘는 동명사예요. 그럼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이 뭐야?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 주어로. 네. 자, 간단하게 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지. 아, 동영상 뒤에 문서 동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오케이, 얘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동명사라는 건 동사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를 보시는 얘기야. 그러니까 뮤직. 뮤직이라는 명사가 띡 나오죠. 그지? 그러면 답이 뭐야? 팀이요. appreciating. 끝난 거죠. 아, 네. 오케이. 자, C번 갑니다. 오케이, 축하해요. 네. 자, C번은 완제하고 도우제 차이점이네요. 자, 이두 개를 맞추면 완제와 자, 도우즈죠. 요거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200원. 오케이. 완주는 복수죠. 도우즈도 복수예요. 똑같네. 자, 차이점 뭐야? 원주는 아들 나와야 돼요. 오케이. 완주는 the other 이렇게 나오고 도우즈는 그게 안 나와요? 네. 오케이. 다시. 자, 완이라는 게 복수죠. 도우즈는 뭘까요? 도우즈의 단수가 뭐야? 디지즈. 응? 대. 대시죠. 얘는 단수가 대시야. 얘는 단수가 완이고.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 묻는 거는 야, 완이냐 대시냐 이 차이를 묻는 거네. 완이냐 대시냐. 됐어요? 자, 간단하게 완은 특정한 거야, 불특정한 거야? 특정한 거요. 불특정한 거. 자, 봐봐. 자, 보세요. 자, 내가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응? 하나 사야 돼. 하나 사야 되는 원이야, 대시야? 네. 원이야, 대시야?
내가 시계 잊어버렸네. 하나 사야 돼. 원이야 대시야? 원이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사는 거는 특정한 거야, 안 특정한 거야? 특정한 거 아니에요? 시계 아무거나, 그렇지. 시계 아무거나 하나 산다고. 어떤 시계 살지 몰라. 오케이. 그래, 원이라는 게 불특정이야. 자, 그럼 이 밑에 거는 대시라는 건 이건 특정이에요, 특정. 내가 시계를 잊어버렸는데 그 시계를 동생이 찾았어요. 그럼 특정이 불특정이에요? 특정한 거죠? 오케이. 그때 쓰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는 이건 불특정이니까 이건 새로운 거지. 이건 새로운 것이고요. 특정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그 옛날 것이야. 옛날 것. 바로 그가 이런 얘기죠. 자,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네요. 자, 처음부터 보세요. New repertory는 새로운 repertory는 reflected receptiveness. Receptiveness 밑에 있네. 수용성. 수용성을 reflect 나타냈다. To outside influence 외부의 영향에 대한 수용성을 나타냈다. 새로운 레퍼토리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수용성이, 그렇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Notably. 아, 그렇죠. 눈에 띄게. 특히나 Western music. 서양 음악의 그것을. 서양 음악의 뭐를? 레퍼토리. 저 가리키는 게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레퍼토리요. 요 레퍼토리를 받는 거죠. 앞에 있는 새로운 레퍼토리. 그죠? 아이고, 잠깐만, 이게 아니죠? 아니죠. 레퍼토리가 아니라 여기 뒤에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 외부의 영향인데 그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앞에 있는 외부의 영향인데 서양 음악의 영향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를 받으니까 복수인데 앞에 나온 그 서양 음악의 영향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Those.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51번. 자, 여기까지 일단 문법을 살펴봤습니다.